예,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OR insert 펑션이에요. 메소드죠. 이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example로 이렇게 코드가 나와 있잖아요.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밖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 한번 천천히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 예습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일단 이 맵 자체는 뮤드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중에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키는 스트링 슬라이스를 쓰고 있고, 그리고 밸류는 U32를 밸류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새로운 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뮤트블 하니까 나중에 요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이것도 바꿀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맵에서 요 맵입니다. 우리가 만든 맵에 엔트리의 시그니처를 보시면은 인풋이 되는 값이 이렇게 mutable self입니다. mutable self는 이게 누굴 가리키나요?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맵이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value, 두 번째 argument가 key죠, key. key로 들어간 것이 요겁니다. 두 번째 argument. 그렇죠? 그런 다음에 return하는 값을 보시면 entry 해서 이렇게 key value, entry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하고 있고, 앞에 좀 특이한 기호가 있죠. 요게 lifetime입니다. 라이프타임인데, 라이프타임을 특정하지 않고 러스트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 하나 딱 찍혀 있는 거, 이걸 hot 인용 보라 그러나요? 아포스트로피 하나 딱 찍혀 있는 것은 라이프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의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인데, 이건 별도의 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에피소드 몇 개를 더 하고 난 뒤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키밸류 쌍을 리턴을 하게 되죠. 키밸류 쌍을 리턴하면 얘기 어디로 전달되느냐 하니까 뒤에 orInsert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orInsert에서 self가 key가 들어가게 되고, k가 들어가고, 다음에 value가 default 얘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default 값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default는 뭔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달하는 값, entry가 v를 만들어내지, 전달하지 않으면은 orInsert에서 자체적으로 디폴트 값을 넣고, 그렇지 않고 엔트리가 뭔가 밸류를 리턴하면 그러면 이 밸류를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orInsert도 또 리턴하는 값이 있어요. 보니까 레퍼런스이고 뮤터블 V입니다. V를 그냥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뮤터블 형태로 리턴을 하고, 그리고 수명이 있죠. 수명은 A로 수명을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요 아규먼트와 리턴 되는 거, 인풋과 아웃풋이 딱딱딱 매칭이 서로 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은 let a 해서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보시면은 print 하고 리턴 되는 값은 지금 리턴 되는 값이 3이니까 당연히 그냥 출력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돌려보시면 3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3이 리턴된 값이에요. 여기서 리턴되는 값인데 이 3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이 맵에 들어간단 말이죠. 폴리랜드라고 하는 이름 하에 값이 3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맵 속에는 폴리랜드를 키로 해서 값이 3이 들어가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하려면 이것을 맵을 출력을 해볼까요? 맵을 출력하려면 맵은 이게 프리미티브 데이터가 아니니까 딜라이브를 해줘야겠죠. 딜라이브에서 디버.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폰이랜드 3 하나하나의 스트럭트, 어나니머스 스트럭트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근데 해시 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해시 맵이에요. 키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렇죠? 이런 구성을 좀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이제 맵 폴리랜드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폴리랜드의 OR insert를 이번에 두 번째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미 이 폴리랜드라는 것으로 해서 이름이 하나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값이 이미 할당되어 있죠. 할당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이제 실행되지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값에 곱하기 2를 해서
리턴 되는 것이 리턴에서 넣어주게 되죠. 그죠? 여기 지금 별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별표가 붙어 있는 이유는 값을 꺼내기 위한 겁니다. 값을 꺼내야지 곱하기 2를 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도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왜 별표가 붙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별표가 있어야지 하여튼 박스 내에 있는 값을 꺼내는 기능입니다. 이 별표가 하는 역할이. 꺼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의 뜻이에요. 뭐 값을 꺼낸다는 말이 아니라 곱하기 2를 해라 이 말입니다. 꺼낸 다음에. 그죠? 요런 구성, 요 구성이 상당히 좋은 예제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미리 예습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해시 맵은 굉장히 용도가 많습니다.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